하나님, 풀리지 않는 근심과 줄어들지 않는 아픔들이 매일 새날과 함께 찾아오는 듯한 이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립니다. 언제든 찾아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던 우리 교회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가 거하는 곳에서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성도님들께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료하게 보내는 많은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찮았던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며 변해가는 자연을 느끼고 더 많이 하늘을 보기도 하며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렀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나누고 걱정하며 기뻐하지는 않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데는 무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더먼 곳을 바라보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써 행하라 하신 대로 선한 일에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애통하고 지친 이웃을 향한 기도와 응원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해 내시며 환난에서 이끌어 내시고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쌓여온 사람들의 불평 등 갈등의 문제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해결이 되어지기를 믿고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곳곳을 돌보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한병철 목사님 기도의 자리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수 없는 불안하고 변화 많은 세상에서 우리 앞에 확실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뿐임을 오늘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에 거하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 앞에 등불을 밝혀주셔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